제가 사실 파충류 친구들이랑 친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아 이뻐 보시고 해요. 살려주세요. 불쌍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발랄하게 발랄하게. 네. 아 지금 발랄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저게 뭐지? 아 다시 발랄하게. 안녕하세요. 야, 제 이름은 예나. 동물 탐정이죠. 오늘 근데 설명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만날 동물은 파충류입니다. 잠시만요. 손을 넣어보라고요? 아 이거 아니지. 비니 와서 먼저 해보세요. 이거 완전 무장돼 있는 거예요? 야 이중막으로 덮어놨네. 뭔가 말캉했거든요. 어, 움직였어. 아 힌트만 주세요 진짜 제발. 아 이게 뭐야. 에잉? 소방증! 아 이게 뭐야. 에잉? 여기로 넣으라고요? 동생이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매화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이목을 확 끌어야 조회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생을 괴롭히려는 생각이 아니라 짐승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털이 있는 동물 말고 털이 없는 거 있잖아요. 뱀, 도마뱀, 악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 네. 거북이! 도마뱀? 무슨 도마뱀? 무슨 도마뱀이냐뇨? 도마뱀은 도마뱀이지. 아 도마뱀이야. 진짜 도마뱀 못 만져요. 나 알고도 못 만져. 모르고도 못 만져. 뭐였어? 안 만다면서요. 정답. 식인 도마뱀? 어? 거의 비슷했어요. 비슷했다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알려주세요. 오케이 콜. 저 별로 안 확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진짜 죽어요. 잠깐만. 와. 나 눈물 났어. 오늘 촬영 접을게요. 왜? 아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접어. 차라리 도마뱀이 나을 수 있어. 도대체 오늘 의뢰가 뭔가요? 나 이런 것도 자신 있죠? 아 자신 있죠. 그럼 지면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저희는 추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목표고 딴 거 없어. 그냥 너 울리는 거. 킹 받으셨어요 혹시? 너무 킹 받아서 지금. 안녕하세요. 카페 거북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사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전체에 있는 파충류는 마리수는 한 700마리 정도 되고요. 파충류를 키운 거는 한 25년 됐고요. 매장을 하고 샵을 한 거는 한 7년쯤 됐습니다. 살짝 들었는데 고급 외제차만큼의... 고급 외제차뿐일까요? 뭐? 집도 있는데 집도? 우와 대박이다. 제가 사실 파충류 친구들이랑 친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저도 25년을 키우지만 얘네들은 저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 손에서 태어나고 사람 손에서 길러지지만 자기의 야성을 100% 버리지 못해요. 원초적인 카리스마가 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시면 싫어. 제가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친해질 수 있습니다. 파충류가 징그러운 동물이 아니다. 아니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동물이다. 아니, 너무 그렇대. 존중합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요? 예. 땅 보지 말고 어디 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제까지 그 무서워하던 뱀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아 너무 좋다. 얘네는 네네. 터틀이 아니라 토롤스. 토롤스는 채식동물이에요. 먹이에 환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네. 잘못하면 먹이를 먹다가 손까지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 좀 먹으면 손을 떼세요. 먼저 들어가시죠. 저요? 네. 이럴 때만 또... 아이, 파이팅! 뭐하노? 얘는
쉐이셸에서 사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이라는 애예요. 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육지 거북이고요. 커서 코끼리 거북이가 아니라 뒷다리를 보시면 코끼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진짜요? 네. 그렇네, 저기. 예, 얘네는 전 세계에 6만 마리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지금 한 2천 마리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 친구는 얼마나 하려나? 알 낳는 시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얘가 알 낳으려면 30년을 키워야 되거든요. 알 낳을 시기가 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죠. 그럼 아직 알 낳으려면 한참 멀은 거네요, 지금. 예. 저 죽기 전에 낫겠죠? 얘네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쓰다듬어 주면 자기 배도 쓰다듬어 달라고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어때? 시원해? 되게 거북이 배를 만져주네. 괜찮아? 어, 좋은데? 지금은 거북이들 목욕 시간입니다. 와, 진짜. 얘들아, 우리 깨끗해져야 돼. 어, 따뜻해요, 물이. 예, 물을 따뜻해야 돼. 얘네들은 아프리카에 사는 애들이라 추우면 안 돼요. 자, 얘네들을 목욕할 때 똥을 쌀 수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셔야 돼요. 뭘 들은 거지 방금? 수분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네. 똥꼬가 촉촉해져서 응가를 많이 싸요. 언제 또 이렇게 몸값 높은 동물을 목욕시켜보겠어? 그러니까, 차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200살 산다고 했잖아요. 년마다 만 원씩 해서 이렇게 200? 탐정치고는 굉장히 그 1차원적인 발상이긴. 알 낳는 시즌 되면 훨씬 더 몸값이 몇 배 이렇게 뜬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천만 원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한 단계 이제 점프를 해서 네? 도마뱀. 아, 등이 들닥혀가지고. 아니요, 얘네 등 닳겠어 이제. 안녕. 안녕. 아,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얘는 아르헨티나에서 온 태구라고 하는 친구. 태구? 아르헨티나 멀리서 왔구나. 작은 포유류, 조류 이런 애들을 잡아먹고. 오리 같은 것도 먹나요? 오리 조그만 애들은 다 먹어. 오리 새끼도 먹는구나. 우리 아가씨가 요새 살이 쪄갖고 옷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자, 한번 입혀볼까요, 우리? 제가요? 자, 제가 들고 있을게요. 그렇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팔 넣을게요. 네. 그렇지. 빨리 친해져야 되니까 여기 한번 앉아보세요. 우리 구름이 얼마나 예쁜 앤데요. 네, 너무 예뻐요. 앉기에는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네, 어떻게 무릎에다 올릴게요. 아, 세상에. 예쁜 애기인데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아, 이뻐. 한번 해줘서. 보시고 해야 돼요. 그래, 구름을 좀 봐줘. 근데 얌전하네. 되게 좋은가 본데요? 그래? 잘라 그래. 야, 오리 품에 안긴 도마뱀이네. 자자. 네, 굉장히 귀여운 구름이란 친구인데요. 혓바닥 굉장히 길고 이렇게 순한 악어는 처음 봐요. 악어 아니에요. 이제 오빠가 한번. 아니. 공주님이니까. 편안하게 앉으시면 돼요. 그렇지. 우쭈쭈. 잠깐만. 치마가 올라갔어. 그렇지, 우쭈쭈 우쭈쭈. 오빠도 좋지. 오빠가 안아주니까 훨씬 좋아. 오빠랑 더 입고 싶지. 그렇지. 아이고, 이쁘다. 선생님. 네. 네, 그럼 들고 계시고요. 네, 오늘 계속 이렇게 촬영은 이렇게 진행. 야, 오빠 이제 저들적인. 선생님, 이뻐요,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원래 이뻐요, 이뻐요. 너무 열을 베냐 너. 떨어지기 싫어하네. 드래곤 길들이기에 나오는 그 공룡의 원래 모델. 투스리스. 눈이 진짜 신기하다 근데. 영화 주인공이었으니까 이제 몸값이 훨씬 비쌀 것 같은데. 부들부들 떠는데? 내가 떨고 있는 거야. 무서운 게 아니라 딱 봐도 몸값이 있어 보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대?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예상해 봅니다, 전. 왜냐하면 주연이잖아요. 그럼요. 네, 조연도 아니고. 네. 그렇지. 설가타 거북이라는 애들이 쫙 있는데 그 알비도예요. 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귀한 친구예요. 그 옛날부터 그 중국이나 이 동양에서는 알비노 동물들을 집에서 키우면 행운과 복과 돈을 가져다 준다는 설이 있어서 되게 인기가 있는 친구죠. 800만 원 정도 시작할 것 같고 거의 한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제가 본 알비노 거북이 중에는 얘가 제일 큰 애거든요. 아, 그런가요? 별로 없어서. 아, 그래요? 더 없어요? 최소 100만 원이면 좀 많이 나오는데.
응답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려면 뱀을 목에 걸어라. 알겠습니다. 뱀을 목에 걸면 뱀을 목에 걸면 이제 조회수 100만 나와. 가장 많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파충류인 레오파드 개코라는 친구예요. 세 살짜리도 만지고 노는 애들. 한번 눈 한번 보세요. 귀여워. 손가락이 애기 손 같아. 귀엽다. 얘 진짜 귀여워요. 혹시 그럼 밥이 어때? 얘 밥은 이런 애를 먹여요. 깜짝아. 오. 한 마리. 자, 얘는 크리스티드 개코라는 친구인데 요즘 수요는 얘네가 제일 많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올 만큼. 자세히 보시면 여기 속눈썹 보이시나요? 너무 귀여워. 속눈썹 도마뱀이라고도 하는 친구예요. 얘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이어갖고.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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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오. 와우. 오호. 예스 예스. 마음에 드나 보네 이 친구는. 아, 너무 귀여워. 잘... 처음에 좀 무서운 애를 네. 만드니까 이런 애는 일도 아니죠? 네 너무 귀여워요. 좀 있으면 또 막 울 것 같으니까 마음껏 즐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ome on. 어머 소리 울어. 와우. 얘는 레서 안틸리안 이구아나. 얘 가치도 한번 볼 거예요. 얘는 크면 클수록 얼굴이 점점 더 하얘지는 친구예요. 어, 근데 포스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 포스 이쁘죠? 몸값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그 혹시 몸값이 한 100만 원 이상은 훌쩍 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공룡 같아, 티라노 같은데 생긴 게? 조금 더 뭔가 귀하고 희소성 있을 것 같은 느낌? 보통 그 이구아나들 색깔이랑 확실히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르죠. 막 천만 원대 막 이렇게 확 넘어갈 것 같은데? 에? 느낌이? 와. 눈빛도 잘 키워야 되겠다. 얘가 그 유명한 뱀 아파트예요. 지금 주종이 이제 볼 파이톤이라는 친구인데 보여드리려고 어저께 태어난 애를 데려왔어요. 인큐베이터에서 부활시키거든요. 얘는 태어나면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무서우면 이렇게 공처럼 돌돌돌 말아서 볼파이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뽀뽕.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킬러 크라운이라는 모프로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얘 11년 키운 애. 11년이네요. 얘네들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해요. 덥죠, 지금? 지금요? 네, 네. 시원하게 드릴게요. 안 더워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오빠가 덥다고 했으니까. 이쪽, 아니, 탐정, 탐정. 괜찮아. 난 추워. 시원하죠?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27년 동안 뱀만 키우셨다고. 이러고 10년을 살았습니다. 와, 이러고 밥도 드시고 이러고 화장실도 가시고 샤워도 똥도 싸요. 뽀뽀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희가 썸네일이 조금 필요해가지고 뽀뽀를 이렇게 한 살짝 쪽. 미쳤나 봐요. 왜 이러세요? 그냥 좋으세요? 살짝 쪽. 뽀뽀 지금. 와우. 와우. 너무 이뻐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뱀을. 네. 뱀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네네. 그럼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꼬리 보면 살짝 뽀뽀하면 가능할까요? 입맞춤. 가능할까요? 살짝 그냥. 네. 살짝. 아 맨날 하는 거라서. 네. 깊은 어디서 있는 것처럼 우리 와와와 아니 맞지 절로 가라 절로 가라고 가라고 절로 가 맞아요. 진짜 옛날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많은 동물의 생식기를 이렇게 매체로 접해왔지만 뱀은 제가 구분을 팝핑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 손으로 까서 성기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들이 두 개 있죠. 네. 이렇게 네. 요게 성기예요. 이 점이요? 두 개 왜 두 개나 되죠? 얘네는 성기가 두 개예요. 남자아이가요? 얘는 남자예요. 우와! 왜 두 개지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도 두 개. 아. 그 두 개. 자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 탐험한 네. 가치에 대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목욕시키고 했던 그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
태국 구름이 기억나시죠? 드레스 네. 입은 도마뱀 네. 드래곤 길드기의 주인공 레드아이 머드 스킹크 알다브라 설가타 레서 안틸리안 이구아나 또 볼파이톤 가장 가치가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고급 외제차 다 적으셨나요? 네, 다 적었습니다. 고급 외제차 중고인가요? 아니면 중고는 아니지 않을까? 네. 새 거? 신차 가격. 신차. 오늘 탐험한 메인 이벤트 하나 둘 셋 한번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주세요. 보리와 레서 안틸리안. 다르네. 보리가 왜 비싸다고 생각하신 거죠? 소원을 아까 빌은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단 크고. 자, 레스 안틸리안 이관하러 섰습니다. 예, 저는 못해도 이 친구 이제 막 몇천만 원대를 예상을 하고 우리 파버지께서 핸들링을 하실 때 장갑을 딱 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조심히 다뤄야 된다. 이 중에 답이 있나요, 쌤? 예,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소원! 큰뱀 거기 안에, 거기 우리 안에 들어가서 키재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선 넘네, 오케이. 동생한테 도움되는 이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짐승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벌칙도 아니에요. 썸네일 뽑기. 썸네일? 예. 찾아낸 사진이 있어. 일단 동생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이 느낌이. 아이 씨. 여봐. 욕 지금 욕한 거. 보시면은 이게. 와우. 와우. 진짜 미친 건가? 표정도 막 막 일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처럼 이렇게 웃고 계시지. 지금 오늘 본 그 동물 중에 최고급 외제 승용차 가격을 주고도 못 사는 애가 한 마리 있었어요. 뭐지? 자신 있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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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오늘의 최종 정답은? 나영님 좀 제발 저한테 머리띠 많은 제발! 여기 광고가 없나요? 자, 오늘의 정답은? 예나 씨가! 틀렸습니다! 와! 박수! 진짜 깜짝 놀랐네. 와, 저, 이 레서 안틸리안 이구아나라는 거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이구아나인 바다 이구아나 못지않게 귀한 동물이고 인공 부화가 굉장히 어려운 종이라 개체수가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에도 한 마리밖에 없는 굉장히 귀한 개체예요. 장갑을 끼고 만진 게 함부로 만질 수 없어서 사실은 장갑을 끼고 만. 그걸 와 그걸 캐치를. 우! 썸네일 우! 축하드립니다. 자, 터번이 왔습니다. 우! 아, 저 빨리 찍으셔야 돼요, 진짜. 와우. 진짜로. 잠깐만요. 와! 잠시만요. 어때 심정이? 아까 잠깐만. 어이. 뭐라고 했어요? 계속. 좋아. 와. 좋아. 똑같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행복한 표정. 야, 프로는 프로다. 와. 야, 이거 독한 거 봐.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진짜 와. 그냥 이제 앞으로 진짜 뭐가 무섭겠어요. 여러분, 파충류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와! 우와! 제 생일인 거 어떻게 아시고? 제 생일 케이크 맞나요? 동물 탐정 최초로 PPL이 들어왔습니다. 오 마이 갓! 마스크야! 색상별로 다 들어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게 인재를 딱 알아보시고 이렇게 딱 주셨네요, PPL을. 오늘 한번 제가 매출을 쏙 올려보도록 할게요. 에어미즈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우주 최강 콜라보레이션 헤이즈 선배님과 매드몬스터의 제호 선배님이 하신다는 그 마스크거든요. 이게 보시면 10가지, 총 10가지의 종류와 제품들이 있는데요. 짠짜잔짜잔짜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셀래요? 그러셨어요? 내가 뭘 쓴 건지 모르겠네, 세상에. 너무 가벼워. 에어미즈. 아참! 그리고 다음에
진짜 재밌으니까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큰 거 한 번 온다. 굉장히 해맑아요. 계속 웃고 있어요, 하루 종일.